너무 많이 주셨다. 아, 어떡해, 이거. 골뱅이 소면이랑. 와, 진짜. 댓글이요. 댓글 간 거. 갈 거야. 댓글하고 식사랑 니? 응. 어, 괜찮니? 맛있겠다. 어, 이거는 간장이네. 번데기 여기 있어요. 이게 번데기인가 보다. 어, 나 번데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. 어우, 맛있겠다. 어우, 어떡해. 어, 황채님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, 황채님. 매일 갔니? 응. 번데기 너무 맛있어요. 와, 번데기 소리, 와, 소리. 이 집 술 한잔 세우겠다, 그 전에. 술집이에요. 아, 술집이요? 번데기 너무 맛있어요. 제가 황채님 이거 먹을게요. 다비비 같네? 응, 다비비는 양념인 거 아니야? 그거? 맛있어. 너무 행복해. 숟가락 잘 갖고 왔네, 언니. 아, 이거 국자도 갖고 와야 돼. 응. 내가 비벼놓게 줘. 응. 내가 비벼놓고 나와. 이거 골뱅이 소면 밥은 필요 없어 우리. 왜냐면 이 소면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하나 먹고 안 먹은 척 해야 되겠다, 그죠? 이거 지금 좀 먹고 안 먹은 척 해야 되겠어. 저 이밖에 없었네. 이거랑 있으면 되죠. 잘 먹겠습니다, 황채님. 소면 먹어봐야 맛있는지.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새콤달콤할 것 같아요. 너무 강. 너무 강. 맛있어? 너무 맛있네요. 고다리. 괜찮아, 먹어요. 이거 코다리찜. 맛있어. 근데 나 궁금한데, 신랑은 집에서 밥은 뭐 먹어? 내가 해놓은 거. 아, 아침마다 해놔요? 안 사고 해. 밥을 뭐 해놓는데? 오늘 뭐 해놨는데? 김치찜 먹고 싶다. 밥이랑 해놓으면 퍼먹어? 응. 양파.
맛있어요. 뭐 맛있는데? 이건 골뱅인가 보다, 그죠? 요즘 생각보더라고. 어쩌다 한 것을 해요, 어쩌다 한 것을. 아, 내가 안 피곤하면. 뭐? 피곤하면 못하지, 음식을. 안 피곤하면 못한다. 그러면 안 하면 뭐 먹어? 그냥 도시락 사 먹어. 쉽게 먹어? 아니면 라면 끓여 먹으라고. 어? 라면 끓여 먹으라고. 뭐해 먹어? 라면 끓여 먹으라고. 어떤 맛이 없어. 내가 봤을 때는 넌 쉴 때 빼곤 안 할 것 같은데, 최근에. 아니, 한 번씩은 안 피곤하면. 진짜 일찍 일어나면. 일주일에 한 번? 두 번 정도? 4일에 한 두 번, 한 번? 하도 이제 일부러 많이 해놨네. 먹으라고. 아,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라면 말고 아예 못해, 음식. 근데 성격이 진짜 내 성격이더라. 응. 응. 성격이 진짜 내 성격이에요. 그래도 최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. 여자 중에 말 안 하는 언니. 자기가 보고 사람 괜찮다 싶은 말 하는 건. 그래도 언니가 없잖아. 그 너무 내성적이시니까 아침에 끝나고 바깥이 먹고 그러려고도 좀 불편할까봐. 뭐 되는데. 애들이 많으니까 언니가 그 먼저 하니까. 나 깜짝 놀랐어. 나 오늘 조금 먹었는데 왜 배가 이렇게 부르지? 그렇지, 그렇지. 우유가 나가서 그런 거. 그렇지. 그 추선이하고 말 참 많이 하네. 자기 몽키는 제 내성적이지 않더라. 말 많은가 봐. 내성적이지 않던데. 재현이도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고 다솔이도 아니야. 아, 셋 중에는 제일 내성적이긴 해. 누가? 몽키가. 나도 내성적인데. 코다리 맛있는데 안 먹어요? 아니, 나 코다리 별로 안 좋아. 처음 살 때부터 뭐 팬티는 틀렸는데 뭐 일어나면 그러니까 옛날 가기에서는 밥을 맨날 맨날 해주자. 손이 없으니까 힘들 일이 없다는데. 그래서 이건 혼이 너무 많으니까 가면 쓰러지겠지 너가. 그렇죠. 난 옛날에 아기생 밥을 일주일이면 7일 다 해줬어요. 와, 정성이다 정성. 음식을 잘하니까 내가 그 끝나면 지가 내가 집에 가잖아. 얘도 이제 머리를 써요 나한테. 네 갈비찜 이런 것도 할 줄 아나 이래. 그래갖고 귀엽다. 처음에는 그게 나한테 그런 건지 모르고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할 줄 알지 당연히. 이래. 아니 파는 것보다 맛은 없겠지 이래. 야 내 그거보다 훨씬 잘하거든.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재료 한번 시켜볼까. 야 시켜라. 내가 진짜 뚝뚝 나가다 파주게 시켜. 그래 막 갈비찜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좀 속은 건가? 그래, 좋아. 그러면 잘 먹고 자. 땀 났다고 하잖아. 니 고등어조림도 할 줄 아나? 이래. 할 줄 알지? 예, 고등어조림, 예. 고등어조림에 식용유 안 빠올려면 졸라 맛있는 거 알죠? 야, 진짜? 그러면은, 쟤를 시킬까? 그래, 한번 시켜봐라. 그래. 그리고 또,
그것도 막 한참 졸이고 있잖아. 오래 졸이잖아. 졸이고 있다 보면, 내가 또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. 그래갖고, 나중에 졸았다는 거야. 니 잡채도 알잖아. 니가 해먹으면 되겠네, 씨발년아. 니가 해먹으면 되겠네. 왜 이 시간만 되면 해달라고 지랄인데. 나도 피곤하거든. 뭐래? 그 방에 같이 누워있어. 아, 또 지쳐간 거야. 내가 또 전화해갖고, 잡채 조치하자. 뭐야, 잡채 내가 뒤집어지게 죽기라면서. 맞나? 아, 그 가스라이팅에서 이게 헤어나오는 게 힘들어요. 왜냐면,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할 수 없었네. 굶잖아, 그러면. 스스로 먹고. 뭐, 씨발음을 할 수도 있지, 나도 그냥. 번데기 너무 맛있다. 진짜 만약에 언니가 형부 보면 나한테 해도 나 모를 것 같아. 뭐하는데? 오 맛있다 근데. 내 사람이 될 것 같은데? 칭찬 많이 하는 것도 음식 자주 하라는 거지 언니? 응? 칭찬 많이 하는 것도. 니 보고 칭찬 많이 해? 응. 그것도 많이. 음식 자주 하라는 거지, 언니. 그 뭐라고 하는데, 칭찬해? 와, 이건 니가 제일 잘한다. 너무 맛있다. 아, 맞나? 근데 그것도 해줄까, 그럼? 어. 요리도. 잘 안 되는 컨디션이 있어 보면. 맞아. 근데 오늘 제가 딱 먹어도 맛이 없는 거야. 그럼 한 숟가락 뭐가 안 들어간 거 같은데. 그럼 기다려봐. 그럼 또 자존심 상하니까 가서 막 똑딱똑딱 간장 넣고 또 확 해. 어때 먹어봐. 이러고. 그때부터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야. 어때? 아 그래 이 맛이다. 이러고. 그치? 아 그래 아, 내가 깜빡하고 간장을 안 넣네요. 그래 뭐라 미원 한 숟갈 넣어가 지금씩 맛있다면서. 뭐 고등어절이면 식용유 한 방울 넣으면 맛있다고. 또 하나 더. 번데기 맛있어, 수진님. 조금 짜도 더 맛있겠다. 맛소금 조금 더 넣으면 맛있겠네요. 맞춘다. 기출이 남친 만난 장소. 동생 집이에요, 동생 집. 장사다 만났어요? 얘기가 맞네요. 네. 어, 미안해요. 나는 무슨 말. 어, 미안해. 아 미안해. 그때부터 절대 반전 돼서 힘들어가지고. 아 미안해. 미안해. 근데 이거 간장이 언니 아무리 볶아도 짠맛이 하나도 안 나. 간장 맞나? 아 너무 싱거워서? 너무 싱거운데? 키스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? 키스 안 해요? 난 동이랑 맨날 해요. 한 30분씩 해요, 키스를, 동이랑. 맨날. 그, 동이는 15년 동안 변함없이 키스를 원해. 아니, 뽀발로 그 와, 네. 아기 새는 원하지도 않아. 아, 한 번 하려고 했더니, 아, 정말 아가리 똥면한다. 어머. 아니, 이거 온단 말이야, 네. 아우, 니네 뽀발하고 키스할 거다니까. 어, 왜, 어때? 부분 내려. 아 그게 아니라 자기도 안 쓰는데 뭐 하려고 자꾸 들이대노 내가 괜히 그냥 흥부시지 마라 사람 기분 잡치게 안 쓰는데 뭐하러 키스를 하냐고 동인의 15년 동안 변함없이 나한테 키스를 원해요 팀대 있잖아 그럼 확 해 그럼 걔도 그거 알아?
조금 허락해 주잖아. 그럼 조금만 하다가 많이 허락해 주면 깊숙이 넣어요 혀를. 혀 넣는다고? 어. 그래요. 우리들은 안 넣습니다. 동이는 안 그래요. 뽀빠들은 막 튀어든다. 담배 냄새 나서. 왜 안 넣니? 코로나 주사 3차 잘못 맞아갖고 부자고. 형부랑은 안 할걸? 동이? 그냥 해요. 키스형? 어. 동이는 언니랑 옆에 건들지도 못해. 와, 나 졸아갖고야. 등치나 장난. 언니야, 일어나. 언니가 몇 시 깨우라 그랬고. 언니야, 일어나. 그럼 난리 난다니까. 동이가 지금 여행 안 듣고 가잖아요. 사람이 그냥. 면회 갔는데 물렸어요, 진짜. 나 그때 종아리 한번 물렸어요. 응구실 갔었잖아. 물려갖고. 누구? 아기스 친구. 아, 맞아. 난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네. 난 종아리 살짝. 아니, 옛날에 아기스는 친구랑 여행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기새를 깨우려고 민호야 이러는데 갑자기 동이가 이불에서 팍 튀어나가고 왕 물어버렸어. 그래서 난 침묵이 자꾸 아무 새도 안 묻는다고 가서 응급실 가갖고 광견병 주사를 맞고 막 그랬어요 그때. 나는 안 맞아도 괜찮던데. 그래도 혹시나 실제 보면 다 커요. 실제 보면 이만해요. 맞아. 28kg니까 엄청 크죠. 목줄 들었는데 목줄이 끊어졌어. 무거워. 근데 얼굴은 진짜 잘 빠졌고 잘생겼더라. 동훈이는. 그래. 원래 근데 골반이 모래가 있어요. 거기 있는 거야 골반이네. 응. 아. 동구 쓴다. 통조림 많이 쓰고. 통조림도 한 통 이거 만 원짜리잖아. 만 원이냐. 진짜 쓰는 거. 동구 쓴다. 다 먹었어요 이번엔? 응. 이번엔 좀 치워봐요. 다 먹었어요? 그럼 치워줘요. 한번 가세요. 네. 좀 부를까요? 잠깐 좀 내가 좀 이따 부를게요. 네. 좀 정리하고. 이거 닦는 거 좀 갖다줘요. 네. 괜찮아요. Set up on coming song. 안녕하세요. 블랙핑크 애니야.